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자, 오늘 여행주가 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행 규제가 해제되고 완화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런 호재가 있을 때마다 여행 관련주로 잠깐 오르고 이렇게 말았는데 이번엔 어떨까요?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규제가 철폐가 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나오는 리오프닝 섹터의 변화 이 부분은 좀 더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재무구조가 그동안에 충분히 어느 정도 어떤 구조조정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변화를 가져가는 종목적으로 한정을 지으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오늘 또 지금 마카오 쪽에서도 이제 다시 문을 연다라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전부터 일본 또 태국의 입국 규제 완화라든가 또 이번에 중국의 항공편이 증가되면서 조금 더 교류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 생각해보게 되면 물론 지금 환율이라든가 소비 심리가 부담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분히 외국에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문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가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훨씬 더 많은 만큼 이 최악의 이후에 실제적인 실적 개선이 나오는 부분들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여행사 중에 한 종목 참 좋은 여행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높고요. 지금 최근에 여행객 수 같은 경우는 3분기 때 이어졌던 월 한 70만 명대에서 이제 4분기 때는 100만 명까지 들어갈 것이다 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코로나19 이전의 70%까지는 바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행사 특히 지금은 또 비수기라고 하더라도 내년 가게 되면 봄 이후에 또 성수기가 돌아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과거에 2년 동안 못 갔던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들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특히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4월 달에서 6월 달에 송출 여행객 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모두 투어를 벗어나서 2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동안 구조조정을 잘 해서 재무구조가 개선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효과로 충분히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단단한 재무구조가 가져갈 수 있는 앞으로의 변화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7%, 유보율이 1280%입니다. 이 부분은 기억을 해보시면서 또 여행주들의 중소형주지만 단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서 한 11,000원대 초반대 대응하는 전략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차로 목표가 지난 고점 때 15,000원대, 손절가는 9,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꿈틀대는 리오프닝주 이번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심 종목으로 참 좋은 여행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차영규 소장님. 자, 코스피 지수 2250선도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저점 테스트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 그동안 버텼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빠지고 오늘 또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증권가의 좀 불투명한 전망치에 대한 리포트들이 오늘 좀 조금 많이 나왔네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의 저점 테스트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 단기 이제 신용 반대 매매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점도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2차전지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쪽들에 대한 부담감들보다는 기존에 많이 빠졌었던 것들이 한번 더 빠지게 되면 신용 테스트 구간에 들어간다라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더 밀리게 되면 신용 테스트 구간에 들어가면서 이건 수급 논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재료보다 수급 논리에 단기 트리거가 발생하지 않을까. 따라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모험을 걸기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수준에 있어서의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이제 소비 섹터들이 그나마 좀 낫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김민수 대표께서 이제 여행 관련 주들을 얘기했다라면 최근에 저는 신세계 같은 백화점 관련 주들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화점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다라는 게 증권가의 전언이고요. 3분기, 4분기 매출 증가세가 더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죠. 또 면세점에 대한 다양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도 가지고 있으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 기대감들이 갖고 있다.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동안 시장에서 나름대로 아웃퍼폼했다라는 면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가는 26만 원, 손절가는 23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주로 신세계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번 주 좀 장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수 대표님, 자, 이번 주 전망 어떠세요? 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일단 월말로 가면서 나오는 또 지표들, 특히 또
어떤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계속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나 29일 날 이제 목요일 날 가게 되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되는데 그에 따라서 또 메모리 반도체 업황 얘기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 날 30일은 미국에서 PC 지표가 발표됩니다. 그런 상황들이 아무래도 또 물가 피크아웃 얘기들 많을 거고요. 게다가 또 테슬라의 AI 데이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때 나오는 또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들 또 체크를 해보시되 시장 상황은 여전히 지금으로 봤을 때는 많이 싸다, 한국 증시 싸다라는 논리가 많이 통용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실적 하향이 좀 더 이어져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커지면서 이게 확인됐을 때 한국 증시가 지금 밸류에이션을 그대로 갈 수 있겠느냐?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싸다는 논리로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확인할 게 많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준 위원들의 발언 체크를 해보자 말씀 주셨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영규 사장님. 이번 주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앞서 언급드렸던 시장의 불투명성이 좀 확대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매수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모험에 가깝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신중론이 더 우세해야 되지 않을까 싶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깊어진다라는 거죠. 신용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구간들에 진입했다라는 점을 인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현금을 들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물타기는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들에가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적극적인 플레이보다는 일단 상황을 보고 여기서 바로 급반등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글쎄요, 뭐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 급반등 때문에 내가 베팅을 한다? 이거는 거의 베팅에 가깝죠. 투자라기보다는 베팅에 가깝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바라신다라는 어떤 개념적 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 중반까지는 흐름을 좀 보면서 모멘텀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보수적인 관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